지금 이 크는 더덕을 보면은 이 상단부로 지금 하늘로 이렇게 아주 뭐 하늘이 어디냐 할 정도로 높게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더덕이 뿌리로 영향을 보낸다기보다는 그이 지금 자기의 순을 더 뻗기 위해서 계속 이게 그 위로 다 줄기 쪽으로 영향을 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.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줄기를 그순 상단부를 좀 잘라보려고 지금 했는데 이렇게 너무나 위로 뻗고 있습니다. 뻗고 있어서 가지고 이뿐만 아니라 저 뒤에도 보시면 아주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위에 이제 그물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더덕들이 뿌리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자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지금 뭐 이거는 보면은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몽우리를 지고 있고 아래도 물론 뭐 튼실하게 이렇게 줄기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다 윗분을 보면 아주 많이 얽혀 가지고 다 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래 뿌리가 좀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더덕마다 꽃들을 피우려고 몽우리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. 이 몽우리가 이제 좀 크다란 몽우리도 있고, 아까 꽃을 피운 것도 있고, 머지않아 이제 꽃을 많이 피울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작업을 좀 해서, 물론 전체적으로 작업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보이는 그 윗순이라도 좀 잘라내서 더덕들이 영향이 뿌리로 갈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이제 하고자 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뿌리가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더덕순을 자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더덕 주 우의 부분이 좀 많아서 이거를 임의로 좀 적당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잘라서 자르니까 이렇게 좀 두툼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잘라가지고 더 이상 크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휴, 더덕 줄기가 생각 외로 굉장히 질깁니다. 그래도 위에 부분을 좀 잘라서 더 이상 크지 않도록 뿌리 쪽으로 그 영향이 갈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위에 뿌리가 순이 모이니까 계속 꼬이고 지금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막 꽃을 피우려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뭐 여기서 더덕 꽃을 피우고 씨를 받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뿌리에 영향을 좀 많이 줘서 뿌리를 튼튼하게 키우려는 그런 걸 갖고 있고 또이 더덕에 뭐 지금 영향을 친다다 이런 게 일절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보니까 그렇게 잠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실제 뭐 이걸 가지고 쌈을 싸먹나 이런 건좀 어려운 거 없고 이 부분을 좀 모으면 뭔가 별대 어떤 그 음식으로서 뭐 더덕술을 담근다나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한 고를 땄는데 한 고를 땄는데 이게 이렇게 비닐에 한 봉지 정도 됩니다. 날씨가 원체 더 없다 보니까 지금 뭐한 고를 갔는데도
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순을 자르는 것이 이제 뭐 뿌리에 영향을 많이 주려고 위해서 지금 자르고는 있는데,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그늘 지지대를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밭에다 바로 그냥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데,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뿌리에 영향을 많이 주기 위해서,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래도 이 지지대를 함으로써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나마 이 지지대를 통해서 올라왔던 이 더덕들은 좀 많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, 또 땅에서 있었던 것들은 그래도 많이 또 물에 잠겨가지고 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뭐 지지대하고 또 땅에 그대로 키우는 거하고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은, 그래도 이번에 이 피해 속에서 살아남은 이 더덕들이라도 잘 키워서 내년에 좀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더덕순을 잘라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좋을지는, 또 결과가 지금 뭐 어떻게 날는지 그 부분은 뭐 지금선 단정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 방법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벌써 그 와중에 이렇게 더덕 꽃이 봉우리가 피어서 꽃이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 꽃이 벌써 피어서 이 꽃이 피고 나면 또 여기에 뭐 씨앗이 맺히지 않을까 싶은데, 이 저는 뭐 이 꽃을 바라고 씨앗을 맺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. 난 이런 거에 관계없이 더덕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